앞머리는 탈모약이나 주사로 이미 빠진 부분을 복원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희 부산점이 개원한 지 어느새 10개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참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 부산점에서 이식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좋은 경과를 보고 계십니다. 저로서도 정말 무척이나 기쁜 일인데요. 제가 서울점에서 근무할 때와 부산점을 오픈하고 나서 근무하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번뜩 떠오르는 사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산점엔 유독 대량 이식 케이스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원하시는 고객님의 나이 구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에 비하면야 부산이 연세가 많은 분들의 비중이 높은 도시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부산점 같은 경우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5,000모 이상의 대량 이식을 하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고객님께서도 전형적으로 대량 이식이 필요하신 그런 경우신데요. 원체도 이마가 좀 높은 편이신데 탈모가 진행되시다 보니까 앞머리 숱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시죠? 정수리도 드문드문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다행히 뒷머리 숱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뒷머리 숱이 좋은 탈모인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세요. 정말 축복받으신 경우이신 거죠. 뒷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일생 동안 한 1만 모 정도 채취하셔도 뒷머리 숱이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객님께는 우선 앞머리부터 5천 모 정도 이식을 해보자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앞머리는 뭐 탈모약이나 주사로 이미 빠진 부분을 복원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모발이식만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죠. 아직 정수리 쪽은 모발이 남아있으니까 우선 치료의 경과를 보고 그뒤 필요하다면 추가로 이식하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10일차 경과 사진이십니다. 짤막짤막한 까까머리들이 우와 여를 잘 맞춰가지고 앞머리를 잘 덮고 있는데요. 제가 대량 모발이식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낭 손상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량 이식의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뒷머리 숱이 아무리 많으시다고 해도 일생 동안 만모 이상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뒷머리 숱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동양인들은. 아까 제가 앞머리 쪽에 5,000모 정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이분께서 뒷머리를 약물치료라든지 주사치료 없이 수술만으로 치료하신다면, 정수리에도 또 5,000모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000모를 채취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 되는 모발을 손상을 시켰다. 5,500모 정도를 써버린 셈이 되겠죠? 그럼 남은 게한 4,500모어치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수리를 수술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10%만 돼도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초보 원장님이시다. 그래서 모낭을 한 20%, 30%씩 손상을 시켰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모수가 한 6,000에서 7,000모쯤 된다.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대량 모발 이식은 일반적인 이식 케이스에 비해서도 손상률을 낮추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많이 뽑아야 되니까 몸은 피곤한데 더 섬세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량이 늘어날수록 의사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대량 이식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원장에게 맡기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이식 밀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5,000모, 굉장히 많은 양 같지만 실제로 5,000모가 그렇게까지 막 남아돌고 그런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밀도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고밀도로 특정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버린다든지 반대로 혹시 나 여기 다못 채우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너무 듬성듬성 넓은 영역을 채워버렸다. 반드시
2차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너무 이식 밀도를 높인 경우에는 모발 이식으로 커버하지 못한 영역이 너무 넓어질 테니까 스타일링을 제대로 하시기 힘들 거고요. 반대로 애매한 밀도로 넓은 영역을 커버해버린다면 애초에 밀도가 낮아서 듬성듬성한데 만족도가 높기가 어렵겠죠. 이것 역시 대량 모발 이식을 많이 해본 의사들은 본능적으로 아, 이분은 이 정도 밀도로 해야지 빠지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초보 원장님들도 저도 사실 초보 때는 그랬고요. 계산기 엄청 두들기면서 여기는 밀도를 얼마만큼 주고 저기는 얼마만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과 현실은 조금 다른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고객님께서 현재 10일차를 조금 지나신 상황이고 이렇게 깎아머리가 잘 자라있는 모양을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인 모발이식과 마찬가지로 3주차 때 암흑기를 겪고 나신 뒤 3개월부터 이식모가 서서히 올라오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모발이식보다 사실 밀도를 살짝 낮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생착률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대량 모발이식을 받은 고객님들 역시 굉장히 좋은 경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